오늘은 교육주입니다. 왜 교육주를 봐야 하는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인섭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 투자가 어려우셔서 많은 분들이 대안을 찾느라고 신 소장님의 코너에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장이 어려우면 아예 떠나버려서 사람이 없어져 버리던가 네. 아예 지금 관심 많아서 폭증하던가 둘 다 하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뭐 잘 맞고 이런다고 네. 떡 먹고 이럴 일이 아닌 게 네. 시장은 나빠질 때는 좋아질 걸 모르고 좋아질 땐 나빠질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쵸.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뭐 어제 일단 뭐 풀무원 CJ제재당 야 거기서 버티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어제 같이 거기서 버티고 그리고 뭐야 저기 음식료 저기 롯데푸드 롯데제가 무슨 롯데칠성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앵커님은 포기 안 하셨나요 삼성전자를? 제가 포기 안 한 게 아니라 네. 저희 투자자분들이 10명 중 한 분은 삼성전자를 네, 그러니까 갖고 제가, 있고 저도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네. 어떤 뭐랄까요 성장성 네. 이런 걸 보는 저도 그래서 그때 제가 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다 알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갖고 그럼.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그게 제가 보기엔 막 14만 전자, 15만 전자를 외치니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냥 뭐 6만 원으로 향한 여정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드리면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음식료 의류주는 워낙 좋잖아요. 어제 결국 또 쳐올렸더라고요. 한세실험 명언무역은 마지막에 결국은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류주 음식료주는 좋고요. 거기다가 그 플러스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주는 이럴 때 가버려요. 그래요? 네, 장이 안 좋은데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왜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간 우리 그 또 뭐 그 고급 레스토랑인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 얘기 드려보면 스테이크가 맛이 없어요. 그날 왠지 스테이크가 맛이 없었는데 그냥 에피타이저로 나온 버팔로윙이 맛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가요? 스테이크가 맛이 없어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버팔로윙이 너무 맛있어. 그럴 수 있죠. 사이드시가 약간 더 그런 맛있을 수 있죠.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지금 네. 여기는 지금 이 구간은 약간 그런 걸로 가야 돼요. 텐더 샐러드나 버팔로윙으로 가야 돼요. 약간 사이드 메뉴가 뜨는 거죠. 소외된 게. 그게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면 시총 큰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받는데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종목도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제도 보세요. 그렇죠. 네. 골프존 유닝홀딩스, 크리스 FNC, 골프존 다 날아갔습니다. 지당하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왜 삼성전자 일단, 감성을 건드리셔가지고. 아니 일단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너무 다 네. 전부 다 무슨 전부 언론의 인터뷰가 전부 다 무슨 지금 이제 막 정말 하늘을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할 것 같은 너무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어서 누구예요? 제가 뭐 식초 한 방울 뿌린다고 해서 뭐 틀린 그 영향력이 삼성전자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막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소신 있게 자신 일단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서 거. 그렇죠. 자, 네 오늘 얘기 지금 학부모님들은 네. 관심이 다 여기 있어요. 지금 네. 4월달 5월달이 무슨 시즌입니까 지금? 각 대학이 입시 전형을 발표하고 학부모님들은 거기 입시 설명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우리 자식을 어떻게 보낼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지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 저기 수업을 참가는 들어가지 못해서 그거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입시 전문 업체에서도 다 이런 거 나와요. 제가 네 개로 딱 정리했거든요. 지금 이 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수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네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EBS 연계 비중 50% 축소. 그러니까 지금 80년대생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메가스터디의 그 손주은 사장이 있어요. 강남에서 솜사탕으로 날리셨던. 그때 당시에 그 메가스터디를 창업하고 코스닥 2위까지 갑니다. 시총이 2위까지 갔어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맨날 뭐 사교육의 부담이 크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그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는 또 어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고 수능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교육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인류대학교 곤충학과가 있어요. 그럼 그 곤충학과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입시 컨설턴트가 걔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냐면 방학마다 가가지고 곤충 채집을 해요. 근데 그 곤충 박람회나 그런 걸 출품을 해요. 그럼 나중에 얘는 학교 가서 스토리를 써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학생은 팝으로 곤충기를 읽고 모든 곤충에 대해서 섭렵을 해왔으며 어떤 곤충학자와 뭐 대담을 나눌 정도의 수준이 됐으며 곤충에 대한 논문을 초등학교 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짜서 수능 필요 없이 정시로 그냥 수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학을.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또 다시 의류랑 똑같아요. 나팔바지가 다시 유행하고 나팔바지 유행 없어져 또 하고 이거 보세요. 수능이 100%였다가 수시가 인기 있다가 수시가 문제가 되니까 또 정시로 가고 지금 정시로 가고 있어요. 다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돼요. 네. EBS 연기 비중이 50% 축소됐다. 네. EBS 연기 비중이 지난해까지 70%였거든요. 50%로 축소됐어요. 그러면 이제 EBS만 봐서 개천에서 욕나는 거를 노려보겠다. 아직도 그게 어려워졌어.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50%에서도 뭐냐면 절대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란데. 무슨 얘기냐면 EBS에서 50%를 가져오는데도 거기에서 그대로 문제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핵심 내용이나 이런 거를 다른 EBS를 제외한 다른 데서 뽑아서 낸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EBS 직접 연계 거의 없어요, 이제. 이 학원을 다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정시 비중 확대. 서울 주요 16개 대학 정시 전형 비율 평균 40.5. 지금 내놓은 걸로 40.5를 지금 찍었어요. 40%가 넘었어요, 지금 이번 연도 말에 그렇게 될 거예요. 2021학년도는 29%였는데 11.5%나 올린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대. 최고의 학생들이 갖는 서울대가 이 16개 대학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높였어요. 2022학년도에 30.1%였는데 이번 연도에 40.1%로 올린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인류 그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더 수능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도입 전형 증가. 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 경희대가 전년도에 논술 전형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뒤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릴게요. 올해에는 경희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 연계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한대요. 그리고 연세대는 지난 2년 동안 수시에서 모든 전형에 최저 기준이 없었어요, 지금. 올해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 활동 우수형에 최저 기준 도입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해봅시다. 제가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같은 집안에서 학부모가 그 학교에 있다던가 그럴 경우에 수시가 조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시에서 일단 합격하면 그래서 이 끝날 때 학교에서 이제 겨울 방학하고 이제 다 막 수시 합격한 애들은 핸드폰 하고 있대요. 근데 수능 본 애들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안 된다 이런 뉴스도 보셨죠.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수시를 그냥 만들었어요. 내 실력이 아닌데 만들어냈어요. 선생님하고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걔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럼 그냥 연고대 가는 거예요. 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거는. 크네요. 이게 긍정적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예. 물론 어떤 것이 특별해서 가는 그런 거는 좋아요.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불법이 개입했다면. 네. 근데 수능은 그래도 불법이 개입할 확률이 적잖아요. 수능 뭐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 당시에 네. 그 날 당시에 본다면 그게 뭐 바로 학력고사 아닙니까?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그런 거를 걸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없다면. 근데 이게 아예 없었어요 이게. 이게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도입 전형이 증가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이과 통합 선택 과목 수능 실시.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엔 정말 이거는 정말 희한한 건데 자 이번 연도부터 어떻게 되냐면 문과 이과 구별이 없어요 수능이. 특히 어떻게 됐냐면 국어 중에 잘 보세요. 국어 공통 과목이 있는데 독서랑 문학이에요. 이거는 문이과가 다 같이 시험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문이과가 구별이 없어요. 이번 연도부터. 아 진짜예요? 그래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화법하고 작문, 언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더 약간 좀 고를 때리는 건 뭐냐면 수학이에요. 자 보세요. 수학에서 문이과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요. 네. 수학 1, 2가 공통 과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뒤가 그래요. 자 보세요.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문과도. 네.
근데 선택 과목 세 개가 뭐냐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 문과학생이 이 세 개 중에 뭐를 고를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죠.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네 개로 한 거 보세요. EBS 연계 비중 50% 축소, 정시 비중 확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도입 전형 증가, 문이과 통합 시험의 선택 과목 수능. 자,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누가 좋겠어요, 이거. 지금. 와. 학원이 좋다.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학생만 잡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학원이 마케팅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그거는 감안하셔. 아니, 학원도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 이런 걸 노리겠죠. 자, 어려워진다. 학부모님들 선택 어려우시죠? 우리 안 다니면 학생분 저기 재수하셔야 돼요. 물론 김영 편입학원 가면 되겠죠. 아이비 김영이 급등했더라고요. 아이비 김영이 날라갔어요. 지금 아이비 김영이 수백 프로 올랐어요. 야, 근데 진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면 투자 대안이 충분히 있네요. 몰랐어요.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봅시다. 결국 제목에 일타 강사다. 아이비 김영. 와, 정말 주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그건 어차피 못 건드리고 1,500원부터 일단 지금 결론이 두 달도 안 돼서 세 배 네, 아 그건 일단 간 거니까 일단 그래서 자 지금 1타 강사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메가스터디 디지털 대성인데 자 메가스터디 디지털 대성 이투스 세 개가 이거를 사교육을 완전 분할 삼국지인데 네. 최근에 메가스터디를 쏠리고 있어요. 일단 뭐 이게 연봉이 공개는 안 되는데. 최고로 지금 많이 받는 거는 아무래도 메가스터디 수학 가르치시는 현우진 강사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1타로. 현우진 강사님으로 알려져 있고 뭐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은 그 사탐에 이지영 강사님 아시죠? 이지영 강사님 막 플렉스하고 유튜브에서도 그거 있죠. 그 바로 다음에 또 수백억 버신다는 네, 그런 맞아요. 분. 그분이고 이다지 강사님도 있어요. 이다지 강사님 라스에도 나오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있는데 지금 UA라는 입시 전문 업체에서 네.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선호도 조사.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못 펴놔서 못 보여드렸는데 UA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UA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 구경수에서는 지금 메가스터디에 이 1타 강사님들이 1위, 2위, 3위 아니면 거기 다 있어요. 국어도 지금 메가스터디 강사님이 1위예요. 선호도가 1위가 나왔어요. 영어에서만 조금 메가스터디가 3위권인데 전체 영어 강사의 비율로 보면 또 메가스터디가 높아요. 그리고 완전 사탐과 탐 쪽은 다 메가스터디. 1등이군요. 그리고 메가스터디가 원래 국영수에서만 좀 강세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 12월에 누굴 영입했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선수 FA 영입하는 건 똑같은데 지구과학의 오지훈 강사님, 물리의 백이범 강사님, 생명과학의 백호 강사님 3명을 여기다가 충원을 해가지고 약간 부족한 과탐을 메꿔버렸어요. 여기다. 와. 왜냐하면 지금 사탐도 강세예요. 사탐도 이지영 강사님이 이투스여서 1위를 하고 계신데 원래 2위가 메가스터디 이다지 강사님이고 밑단에가 다 메가스터디예요. 메가스터디의 시초는 사탐이에요. 손준 선생님. 아, 그러니까 그렇죠. 손준 선생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사탐으로 유명했다고. 아, 예. 혹시 들으셨어요? 저 그 세대입니다. 아, 그 세대 되세요? 네, 손선생님한테 한 2선 그 수능 전날까지 들었어요. 교재에 손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손사탐이라고, 손. 어, 반갑다. 그래서 그걸로 네. 1타 강사로 하셨는데 메가스터디를 네. 차려서 아까 그래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갔던 게 그때 사교육 열풍이 불 때고 그 뒤에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2005년, EBS 연계를 시키면서 때. 엄청 시총이 낮아졌던 거예요. 와, 옛날 생각납니다. 근데 지금 제2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 제2의 그 기회가 왔고 그 정도로 많이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총이 지금 정시 비중이 40%가 이제 됐는데 이게 50%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20%에서 50%. 아, 40%에서 이번 연도 40.5%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50%. 이게 왜 그러냐면 야, 정말 안 그럴 수밖에 미쳤네요. 아니 왜냐면 그럴 수밖에 네. 없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네. 지금 제가 특정 사건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네. 많이 터졌잖아요. 강남의 고교에서 맞죠? 수시의 문제가 터졌죠. 갑자기 성적이 오른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터지고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론 학원가에서 보면 학원의 기획으로 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학원의 정당한 어떤 그 상업 활동이고. 우리가 그거를 뭐 그럴 욕할 건 아니고 우리는 주주가 되면 돼. 여기도 이율 배반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음식이랑 똑같아요. 물가를 욕하면서 내가 주주면 기분이 덜 나쁜 것처럼 학원비를 욕하면 학원비를 욕해서 내가 기분이 더럽다. 그럼 학원의 주주가 돼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이율 배반적으로 학원의 그 학원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면서도 밤에는 웃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학원의 주주니까. 학원비를 올리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개천에서 용난다 지금 안 되는 거 맞는데 정시가 없어지면 더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시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서울 그 인류대 곤충학과를 합격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곤충 논문을 써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스토리가 없어요. 네. 기록을 못하죠. 기록을 네.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애들은 그 챙겨줄 부모도 없고 이런 고아들은 결국에 정시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 문턱이 너무 좁으면 들어갈 그렇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그게 넓혀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메가패스라든가 지금 뭐 디지털 대상에서 하는 것 대상 아이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싸게 나와서 인강은 가능해 인강. 네. 근데 이제 아까 보면 서울대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서울대 정시 비중이 10%가 올라가는데 이번 연도에 이게 그래서 이 서울대 학생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현강이 더 중요해. 현강. 옛날에 손준 그 당시에도 그 강의실에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400명이어서 바깥에 모니터를 놓고 복도에서 봤잖아요. 그쵸.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시의 문이 작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더군다나 학원의 열이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그게 조금 열리면 거기 다가가겠죠. 지금 이게 대치동의 대성학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기숙사학원도 지금 터지는 거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과 디지털 대상을 역시 투탑으로 봐야죠. 이게 이 투수는 지금 직접적으로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투톱을 결국 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탑픽이? 꼽으시는 탑픽이? 메가스터디 교육이고 네. 디지털 대상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디지털 대상이 조금 더디나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메가스터디 교육과 메가스터디는 뭐가 다른 거예요? 메가스터디가 지주회사로 갔죠. 그래서 예전에 그 메가스터디를 쳐보면 그쵸 차트가 오래 전부터 그려져 있죠. 바로 이게 그 손준 이제 그 선생님. 물러난 예전에 1타 강사였던 시절에 네. 이게 2008년도에 6만 5천 원짜리였어요. 지금 그때가 시가총액 한 그때 코스닥 시총 2위를 갔어요. 그렇죠. 2위 정도.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코스닥은 자주 바뀌는데 지금은 네네. 바이오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시총 2위 갔었고 옛날에 네. 태웅이라는 조선기자재 종목이 2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변동이 심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6월 달까지는 일단 6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 6월 달에 모의평가를 보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것들이 적용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틀이 딱 나타날 거예요. 6월 달에. 거기서 만약에 EBS 연계 비중 50% 축소가 우리가 이런 타이틀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EBS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완전 망한다. 그러면 이 사교육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달이면 이제 5, 6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 학원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안 끊는 사람도 어머니들이 다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인강이든 현강이든. 인강은 무조건 끊을 거고 현강은 미어 터질 거예요. 아, 우리 학생들 정말 갈수록 힘들어 죽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이거를 공략해야 되고 네. 교육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락 장세에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오히려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대안. 그래서 이런 거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주가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고가도 기록했고 요런 스타일이 네. 우리 요런 차트가 굉장히 유사한 게 있었죠. SJ그룹 차트가 약간 이런 이랬죠. 약간 밑에서 오르는 것 같은데 약간 계단식으로 치고 오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해버렸잖아요. 위로 그게 그 SJ그룹도 이슈가 있었고 요즘 워낙 그게? 매수 소비주도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 업종이랑 이런 건 다른데 지금은 그 그림만 놓고 보는 거예요. 차트의 모양만 차트가 굉장히 그런 유사한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약간 쌓아가고 있다가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려면서 쌓아가고 있다가 네. 포텐을 터뜨리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차트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손준 그 사탐 그 이후로 20년 만에 교육주의 어떤 레벨업의 순간이 다가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교육주의 들어요. 교육주의 레벨업 정도까지 왜? 왜냐하면, 얘기를 하시는. 왜냐하면 지금 대전환이에요. 건설도 투자자. 건설이랑 똑같아요. 사이클이 업황의 변화. 건설이랑 이 교육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뀌는 두 가지예요. 네. 건설하고 건설도 큰 공급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크게 네. 교육도 크게 수시에서 정시로 밀어주는 걸 바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당 야당 가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건설 공급도 여당 야당 가리지 않죠. 교육도 정시로의 전환이 여당 야당 가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그 정책의 물결, 큰 물결에 따라서 같이 몸을 실으시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이건.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쭤봐야겠어요. 아예 이 종목이 레벨업이 될 것이다. 업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면 업사이드 포텐셜은 어느 정도나 보시는 거예요?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 정도까지 보시는 겁니까? 레벨업 수준이라면. 글쎄요. 지금 일단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돼요. 네.
자, 뭐 성급기 뭐 안 좋아하시는 분 되게 계신데 제가 하나만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차트요? 자, 예. 메가스터디 교육이에요, 메가스터디 말고. 자, 이게 이거 일단 이렇게 위로 선을 그어봤거든요. 자, 올해 메가스터디는 이 채널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6년 동안 이 채널로 움직이고 있었죠. 잘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갔나. 위 채널을 돌파시켜버렸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1개월이 아니라 지금 3개월 동안 위에서 다지고 있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원래 움직이고 있던 이 밸류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서 새로운 밸류로 가는 요게 차트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차트에 무슨 맹목적으로 메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기본적인 스토리나 이런 내용과 병합해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재무도 한번 보죠. 지금 PER 수준을 보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전년도 수준을 보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야 이거 보시면 자 작년에 나온 게 PER이 21배로 끝났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번 연도 컨센서스 기준으로 볼까요? 10배로 떨어집니다. 10배. 물론 증권사 컨센서스가 다 맞는다는 건 아닌데 증권사의 평균은 합의치 기준으로 실적이 지금 현재 주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PER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두 배를 가도 작년 PER과 동일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육주의 PER이 10배인 거는 싸요. 네. 제가 보기에. 잘 알겠습니다. 교육주는 자, 20배 정도가 적당한 것 네, 같아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말을 끊었다고 너무 이렇게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저를 타박하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뭐라고 하시네요. 예, 이런 앵커님만한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뭐 우리가 뭐 말을 자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상처받아요, 저도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수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말을 대신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이좋게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수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